네, 키움 모닝노트의 오늘 서상현 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밤 뉴욕 증시는 뭐 일단 이슈들은 전날과 사실 크게 다를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또그 영국 백신 쪽 관련한 부분들, 그리고 전날 이야기 나왔었던 부양책 관련한 협상에 대한 이야기. 시장은 다만 하락권에 머무는 시간이 길었고 막판에 조금 올려서 이제 S&P 같은 경우는 최고가 경신하고 끝나기는 했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쭉 한번 정리해보죠. 일단은 어제 미국의 고용 지표 중에 고용 지표가 하나 발표가 됐는데요. 네네. ADP 민간 고용 보고서. ADP에서 이제 민간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용을 하는 건데 이렇습니다. 그 급격하게 빠진 상태에서 올라오고는 있지만 제한적. 그러니까 지난달에 40만 4천 건이 이제 30만 7천 건으로 30만 7천 건 증가에 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한 37만 건 근처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별로 안 올랐고요. 이게 소기업들 같은 경우가 14만 6천 건에서 11만 건 증가로 좀 둔화됐고, 중견기업이 13만 9천 건, 대기업도 5만 8천 건밖에 증가를 안 했고요. 네, 제조업 쪽은 건설 쪽이 크게 증가를 하면서 3만 1천 건 증가를 하면서 지난달보다는 좀 괜찮았어요. 네. 대신에 서비스업 쪽이 이제 완전히 이제 무너졌죠. 코로나 때문에. 보통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거예요. 고용이 별로 안 좋고, 그리고 이걸 피해를 보는 게 유색인종, 저소득층, 여성, 그다음에 저학력층.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식량, 그다음에 임대료, 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이 나빠, 그리고 저소득층 완전히 망가져 있고, 연준이 지난번 11월 달에 금융안정 보고서 발표를 했었는데 네. 그 내용도 그거예요. 정부가 부양 정책을 빨리 쓰지 않으면 이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가계 신용 리스크라든지 기업 신용 리스크 이슈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 국민들 자체가, 어차피 의원들은 국민들 표를 받고 그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죠. 표를 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이 이렇게 나빠버리니까 이 원성이 전부 다 의원 쪽, 정치인 쪽으로 다 하겠죠, 아무래도. 의회적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지난번 그 추수감사 직전에 빠른 시일 내에 이거를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 부양책을 언급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물론 이제 맥코넬도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승하게 만들었던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 먼저 이제 그와 관련돼서 코멘트를 하죠. 우리도 연말 안에 무조건 통과시키려고 한다, 뭐 이런 식의 코멘트를 하면서 그 부양책이 그때부터 막 부각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 중도 성향을 갖고 있는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 상원 의원들이 네. 9천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의 이제 부양책을 발표를 합니다. 이걸 토대로 그 통과시켜야 된다. 근데 그 안에 보면 그 추가 실업급여가 원래 민주당은 600불인데 지금 현재 한 300불로 줄어드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그 도시라든지 주정부나 이런 쪽에 지원하는 책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공화당이 주장을 하고 있는 기업 대출, 기업 그 급여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에 관련된 것들도 포함돼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9천억 달러이긴 하지만 그 민주당이 주장을 했던 거, 공화당이 주장했던 것들을 통틀어 가지고 좀 약화시킨 정도의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은 이것저것 다 들어있는.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만 하더라도 불확실성, 그러니까 그 부양책 자체가 그 전날부터 만나가지고 뭐 특별한 내용도 없이 그냥 끝났잖아요. 네. 거기다 고용 불안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빠집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1% 넘게 빠졌었거든요. 그러고 있는 도중에 이제 파월 연준의장이 이번에는 하원에서 그 청문회가 좀 있었는데, 여기에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뭐냐면 연초에 비해서 지금이 확실하게 경기가 회복돼 있다. 뭐 당연하죠.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필요 없을 때까지 우리는 유동성을 계속 공급을 할 거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을 하면서 시장이 경기 자신감 때문에 끌고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체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 그다음에 백신에 대한 자신감,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가치주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체로 보면 미국 증시를 보면 이렇게 은행주, 그다음에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에너지, 그다음에 레저 이런 쪽들이 올라갔고, 반면에 이제 그동안 시장을 좀 이끌었었던 기조주들이 좀 약세를 좀 보이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러다가 이제 그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좀 나오면서 상승폭을 좀 줄여나갔고, 한때는 좀 하락폭을 좀 더 키우기도 했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때 말이다 거의 5% 근처까지 빠졌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야,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빨리 이거 처리를 해야 되니, 9천억 달러 있잖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네.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기초로 한 협상안을 제시를 하겠다. 그러니까 2조 2천억 달러에서 완전히 줄은 거죠. 협상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든 빨리 처리를 해야 국민들 지금 현재 12%가 굶고 있고, 뭐 일부에서는 37%가 아이들 때문에 내가 굶고 있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좀 있거든요. 도대체 나라 그 운영을 어떻게 해서 그래서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거예요. 트럼프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한때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상승을 했었어요. 상승으로 마감을 하려고 했다가 막판에 이제 좀 살짝 밀리면서 0.05%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대체로 보면 보합권으로 끝나긴 했지만 시장에서 주시하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부양정책. 그게 이제 민주당도 완전히 꺾였고, 근데 이제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그 전날 이 시각에 이게 그 전날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이때 그 9천억 달러에 대해서 거부를 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지금 붉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근데 이제 이게 12월 11일까지 의회가 끝나거든요. 다음 주 금요일 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마지막 그 회기고,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1월 3일 날 새로운 의회가 구성이 되는데, 우리 이제 과거에 보면 셧다운이 발생을 했을 때 12월 30일 날 막 이렇게 그 원 구성을 해가지고, 물론 이제 그게 새로운 그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었지만,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있긴 한데, 12월 11일까지 이거를 통과를 못 시키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때까지 예산은 다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그때 이후로 예산이 없어요. 셧다운 문제? 예, 그래서 셧다운 이슈가, 그래서 그 맥코넬이 그 얘기를 합니다. 1조, 지금 한 1조 2천억? 1조 4천억 달러인가? 1조 2천억 달러인가가 이제 필요한데, 대체로 이거 부양책, 우리 5천억 달러 얘기했던 거, 그 공화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거 포함시켜가지고 이거 통과시키자. 뭐 이런 식으로. 5천억 달러에다 5천억 포함해서. 네, 추가 예산안. 추가 예산안 플러스 자기네들 5천억 달러. 그러니까 추가 부양책이 아니라 그 셧다운을 막아야 되니까. 이제 그 내용들을 또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간극이 되게 멀어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의 안을 종합을 해보면, 민주당도 지금 현재 9천억 달러 얘기한 거, 그걸 종합을 해가지고 보면, 원래 지난번에는 일시불로 1200불 줬었잖아요. 그 부분이 사라진 거고, 그 다음에 추가 실업급여 같은 경우도 600불에서 300불로 떨어지는데, 공화당 안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 가지고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가 관건이고, 아마 이번 주 내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현재 코로나와 관련된 재정 규출은 적재적소보다는 적기 하는 게 중요하고요. 타이밍 그렇죠. 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실기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원 정도는 막을 수 있는 것을 이제 잘 잘못하면 뭐 10조, 뭐 20조 쏟아부어도 효과가 좀 반감되는 그렇죠. 일들이 생길 수가 있던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가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코로나가 잡히지가 않아요. 이게 18만 명 정도 수준 되죠. 네, 일부 지역에서 지금 계속 봉쇄 정책을 펼치고는 있지만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봉쇄를 하고 있거든요. 네. 핀셋 봉쇄를. 근데 18만, 20만 명 정도가 신규 확진자가 생기고 있고요. 사망자도 제법 많이 늘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신규 확진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망자가 어제 2,500명, 2,400명 정도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더 문제는 방금 전에 속보로 나온 게 그 병상 이용자 수 있잖아요. 네. 그게 10만 명을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ICU, 중환자실도 이제 급증을 하고 있고 그 우리 인공호흡기 달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루에 지금 18만 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병원 치료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비타민 먹어요. 비타민 D, 네. C? 몰라요. 비타민 준답니다. A, B, C, D, E, F. 제가 이제 아는 친구가 이제 미국에 있는데 그 걔가 이제 라스베가스 공항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 이제 노동자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좀 저소득층이나 이런 유색인종들이 많은데 그 양반들 중에 이제 걸린 사람들이 많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보통 한 15일간 또 걸린 사람 옆에 있으면 그러면 정부에서 뭐 같은 것도 막 지원해주고 그러잖아요. 걔네들은 비타민 준답니다. 그게 끝이다. 우리 군대 있을 때 머리 아프다 그러면은 저기 그 머리에다 빨간약 발라주는 거 똑같네. 그렇죠. 병상이 이제 찼다는 건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그렇죠. 수 있다라는. 이제 문제는 병상이 그 10만 명이 넘어섰다는 게 왜 속보로 뜨냐면 이게 더 이상 이게 그 미국 그 병원 관계자들도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넘었다. 그다음에 그 간호사라든지 의사들도 없다. 인력이.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사망자 수가 이게 보통 이제 사망자의 이제 선행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사망자 수가 급증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이게 또 참 재미없지만 이게 또 어떻게 가냐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그 봉쇄 정책 자체가 본격화된다는 거에 대한 그 우려도 좀 있고요. 대신에 그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정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사망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의회 쪽에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용이 불안하고 뭐 연준도 베이지북을 통해 가지고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 그 기업들의 낙관론은 유지를 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좀 점차 둔화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코멘트를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의회 쪽에서는 지금 현재 서로 싸움할 필요가 없고 빨리 필요한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그 경기를 먼저 경기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살려놓고 봐야죠.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가장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시장은 이렇게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올라가고는 있지만 실물 경제 쪽에서는 여전히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오늘 보니까 이제 확진자 540명으로 이틀째 또 500명대로 집계가 됐고 이찬호님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누구요? 이명욱님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는. 한또. 그러니까 자, 뭐 그런 이슈도 있고 그 시장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이크론 어제 우리 시장 영향이 굉장히 컸잖아요.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미국 반도체 무역협회 쪽에서 발표한 것도 보면 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8% 이상의 성장을 계속적으로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게 이제 월요일날 발표를 했었거든요. 화요일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중첩이 되면서 폭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마이크론은 또 여전히 3% 올라가고 있지만 이게 주변부로 확산되지는 않고 있고요. 일부 같은 경우는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 그 백신 승인한 것도 영향을 줬을까요? 그게 이제 영향을 줬죠. 그래서 이제 레저라든지 뭐 이런 쪽이 좀 강세를 좀 보인 것도 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여전히 그 관망세 속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는 있지만 그 뒤의 흐름은 결국은 외국인에 의한 종목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보면 상승 종목이 조금 많았을 뿐이지 대체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간 건 아니에요. 수급이 딱 세 종목에 몰렸어요. 그렇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그와 관련돼서 외국인의 행보가 더 중요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12개월 포워드 그 마켓에 PER이 한 12배 조금 넘는 12배 12.3-4배 정도 그러니까요.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최근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평균적으로 이어왔던 것은 한 10배 정도 수준이었잖아요. 10배, 1900포인트. 그러면 이제 그 밴드를 만들어 보면 밴드 거의 상단 정도 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거는 그 누구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기업 이익이 지금 현재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기업이 지금 현재 주가로 인해서 12.4배 정도 된다 치더라도 기업 이익이 증가를 해버리면 이게 또 낮아지니까 기업 이익 증가율 자체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관건이라고 그렇죠. 뭐, 물론 될 것 그런데 같아요. 주가가 올라온 것은 현실이고 기업의 이익이 올라오는 것은 미래 이야기니까. 그렇죠. 근데 기업 이익 자체가 증가하는 게 증가율 자체가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11월 말부터. 그래가지고 지금 밸류 부담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나가다가 초를 치시네. 제가 원래 그래요. 그래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네. 전략을 짤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1950 정도부터 시장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이게 장기 이동 평균 아니 장기 PER 그 우리가 한 10배 정도 되는 게 한 1930에서 50 정도 되거든요. 네. 이제 그때부터는 일단은 넘어서게 되면 밸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다 무시했죠. 지금 돈으로 밀고 올라오는 시장에서는 그 어떤 지표도 필요 없죠. 네, 적용이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그 돈의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 분들의 힘에 의해서 올라갔다라면 지금 이제 외국인들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세가 확연히 들어가는 종목들. 그러니까 그쪽 결국 대형주예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이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는 좀 더 지켜보자라는 게 요즘의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맞아요. 제가 89년부터 지금까지 한 1, 2년 정도 시장을 보고 있는데 유동성으로 보면 이번 시장이 제일 센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 이제 놀라고 있어요. 전략을 하는 각 하우스 이제 전략하는 사람들하고 얘기 들어봐도 뭐 이게 그냥 막 아무거나 막 붙여놓아도 너무 올라간 건 맞는데 그걸 가지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한 2200, 2300 하기에는 너무 힘이 세니까. 그렇죠. 맞아요. 힘이 세요. 그래서 뭐 2700, 2800 뭐 아마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시장은 뒤로 돌려보면은 87년부터 89년까지 있었던 우리가 이제 한 170포인트에서부터 1000포인트까지 확 갔던 그 국면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 비견될 정도로 유동성이 힘이 세다. 당시는 이제 사이즈가 작았으니까. 그렇죠. 아, 지금은 사이즈도 큰데다가 그렇죠. 돈들이 뭐 미국이나 뭐 다 워낙 많이 풀어놨으니까. 그래서 그게 요즘에 그게 45분이니까 짧게. 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QE123 하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하면서 유동성 어마어마하게 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줄이려고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서 또 늘렸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는 향후 몇 년 안에 나온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노래 한 번씩 불러야 돼요. 부풀어 올라.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키움 모닝노트 서세현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선물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